빵집에서 시식용 빵을 따로 챙겨달라 요구한 손님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빵집 써 시식용 빵을 포장해달라고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빵집에서 알바 중인 작성자 A씨는 손님 B씨가 빵을 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시식용 빵이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어 시식을 마친 B씨는 빵 맛이 괜찮네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맛이라 잘 먹을 것 같다며 시식용 빵을 조금만 포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합니다. 이에 A씨는 손님들이 빵 구매점 맛보는 용도라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B씨는 손님들 먹어보라고 주는 빵이니 집에 가져가서 먹어도 상관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하는데요. A씨가 계속해서 거절하자 B씨는 여기 사장이냐? 사장한테 직접 말할 테니 사장님 불러라 라고 했다며 오히려 사장이 없으니 조금 포장해줘도 모를 것 아니냐고 했다는데요. 결국 시식용 빵 포장이 안 되자 B씨는 불만을 나타내며 나갔다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식은 지키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